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볍게 유쾌하게 나의 노후 준비라는 타이틀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강의를 진행하게 될 저는 박원주라고 합니다. 자기주도적 자산관리연구소라는 조그만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동덕여대와 고려사이버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후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위험이 있을까라는 주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무적 준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연금 관련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타이틀에도 썼던 것처럼 가볍게 유쾌하게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가볍게 유쾌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노후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화두를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중산층이십니까? 네,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자, 중산층의 개념이 딱 이렇게 정의가 명확한 건 아닌데요. 몇 년 전 굉장히 화두가 됐던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201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은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2000cc급 이상의 소형차를 소유하고 있고 예금 잔고 1억 원 이상, 연 1회 이상 해외여행 다녀오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이랑 비슷하신가요? 자, 여기에 다섯 가지 사항 정도가 되면 그래도 중산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2022년 중산층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이고요. 그 보고서에 보면 월 소득 686만 원은 되어야 하고 그 686만 원이라는 거는 상위 한 24% 수준 되나 봅니다. 자, 월 소비는 427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하고요. 순자산이 9억 4천만 원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고 적어도 32평 아파트는 보유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 2012년도 자료나 2022년도 자료나 중산층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10년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조금 높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소득과 자산 수준이 중산층이라는 걸 여기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OECD는요, 각국의 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 자, 중위소득이 뭔가요?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를 일렬로 쭉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오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위소득의 75%, 200%에 해당하는 가구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보다는 약간 중간 정도의 삶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삶을 추구해야 중산층 삶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 중산층 기준에 소득과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어떤 기준일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프랑스 한번 볼게요. 프랑스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은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되고 남들과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공분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이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이건 프랑스 중산층 기준이고요. 사실 미국이나 영국의 중산층 기준도 이 프랑스와 거의 흡사합니다. 자, 프랑스 중산층 기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나라는 중산층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소득과 자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프랑스 중산층 기준에는 그 어느 것에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죠? 조금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중산층 기준에 외국어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악기도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그쪽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에는 소득이나 자산보다는 이런 것들이 갖추어 있어야 중산층 기준, 지수산층이라고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네. 중산층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 분은 우리나라 분이시지만 중산층 기준은 나는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산층이라는 어떤 삶의 수준을 평가를 할 때 내가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지, 얼마 정도 누리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노후 준비 얘기를 할 거잖아요. 이 노후 준비에 있어서 노후라는 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또 다른 인생 2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경제 활동이 이제 주 경제 활동 기간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노후 기간 경제 활동은 내려놓지만 또 인생 2막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이 인생 2막을 앞에 두신 분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 심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중산층 심리라고 명명을 한 이유는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지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입니다. 자, 이 중산층 심리에는 나의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남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들이 이 정도 살고 있으면 나도 이 정도 살아야 되고 남들이 이 정도 누리면 나도 이 정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깔려 있는 듯합니다. 그걸 달리 얘기하면 중산층에 들어가야 된다는 심리, 그런 약간 긴장감,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경제 활동 기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늘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유롭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늘 내가 이 정도 사는 게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남들과 비교해서 자꾸만 조급한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긴장감도 많이 느꼈을 거고요. 자,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인생 2막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중산층 심리를 조금 내려놓으면 어떨까? 중산층 심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남이었어요. 내가 아니라 타인의 기준이 있는 건데요. 이제 인생 2막에서는 타인보다는 나에게 기준점을 좀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내가 남한테 기준을 두는 그런 중산층 심리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면 훨씬 더 가볍게 유쾌하게 노후 준비하는데 조금 더 부합할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화두로 제가 중산층 심리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늘 아까 봤던 것처럼 소득과 자산 이런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노후 준비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노후 설계를 할 때 저도 상담을 하니까 노후 설계할 때 이제 테이블에 앉으셨을 때 뭘 제일 물어보냐면요. 노후에 얼마가 필요해요? 도대체 이 정도 있으려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도대체 이 노후를 살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산층 심리, 남들과의 비교에 의한 나의 기준 잡기에서 좀 벗어난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노후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필요해? 라는 생각보다 내가 노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좀 맞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얼마나 필요할까가 아니라 앞으로 내 노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면 그 살고 싶은 삶에 맞는
돈이 필요할 거고요. 살고 싶은 삶을 위한 나의 준비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을 좀 바꿔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살면 도움이 될지,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노후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노후 삶의 필요 요소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일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 이런 관계가 좋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말하면 잔소리, 건강이 받쳐줘야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위한 필수 요소, 일, 관계, 돈, 건강은 노후에 그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삶의 필요 요소를 일, 돈, 관계, 건강이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각각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 그 이전에도 일이 있었죠. 경제활동 기간에 우리의 주력은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였고요. 그렇죠? 그런데 노후에도 일이 필요하냐? 네, 필요합니다. 물론 돈을 벌지 않은 일이어도 일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이라는 거는요, 나를 내 이름으로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나를 가장 나답게 살게 하기 위한 삶의 에너지입니다. 자, 일이 없다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경제활동 기간에는 일은 일자리였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돼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일자리 개념이 더 가겠다고 하면 노후의 일은 일자리보다는 일거리입니다. 자, 내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게 바로 일거리인데요. 자, 여가와 일은 경제활동 기간에는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일은 일이고 여가는 여가고. 하지만 노후의 일은 여가도 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활용은 소극적 시간 활용도 있고 적극적 시간 활용도 있을 거예요. 그냥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소극적 시간 활용일 수 있겠죠. 물론 그게 적극적으로 내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 그래서 밖에 나서 친구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노후에는 일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노후에 지내야 될 시간이 적어도 3, 4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3, 40년간을 내가 지금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 짬짬이 얻는 그 달콤한 휴식이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3, 40년간 계속 어떤 일 없이, 어떤 적극적으로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이 계속 지내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은퇴를 맞이하신 분들, 실제 은퇴를 지내고 있는 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노후에 뭐가 가장 어려우냐, 뭐가 가장 힘드냐라고 얘기했을 때 돈도 돈이지만 할 일이 없다라는 걸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관계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를 끊임없이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래야 됩니다. 자, 고독하지 않는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관계입니다. 자, 이 관계 지수가 높으면 노후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즐겁게 삶을 지내다 보니 사망 위험도 낮춘다고 합니다. 자, 이 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도 있을 거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있을 거고 형제, 지인, 이웃들 전부 관계의 바운더리 안에 포함이 되죠. 이런 관계에서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다면 관계 지수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관계는 나와 다른 타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려와 배품이 필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자, 요즘에는요. 홀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홀로 혼족
많이 들어보셨죠? 혼밥, 뭐 혼여행, 혼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 남겨졌다고 외롭게 느끼지 않아요. 혼자서도 나는 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요구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자, 관계는 질적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좀 부족해도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도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 자, 드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일도 관계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은 다른 요소들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거고요. 자, 건강은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가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삶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많이 소진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기도 합니다. 자, 건강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수명은 굉장히 길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걸 실제 수명이라고 한다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의 시간은 굉장히 짧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건강 수명과 실제 삶을 다하는 실제 수명과의 갭, 이 차이가 거의 한 17년 이상 된다고 해요. 이것도 OECD 국가에서 이 실제 수명과 건강 수명과의 갭이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골골거리면서 오래 삶을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몸을 움직여가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길게 하고 싶지, 건강하지 않으면서 오래 사는 건 누구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제 수명과 건강 수명과의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건강 그렇고요. 돈. 돈도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돈은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돈과 관련된 활동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하는 활동이 소비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돈을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쓰면서 돈을 살아가는 삶에서 불편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인한 재무 만족감이 높으면 삶의 만족감도 높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화두를 던진 얼마나 필요해라는 것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삶을 위해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한번 은퇴 직전에는 계산해보고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의 삶보다는 조금 다운사이징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전에 살았던 것만큼 그대로 삶의 수준을 이어가려면 가진 한정된 자원에 비해서 나의 삶의 소비 수준은 내 눈높이는 높아지면 또 그 갭 사이에서 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위해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 준비되면 돼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노후 삶의 필요 요소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거는 꼭 노후에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 이전의 삶에서도 일과 관계와 돈과 건강은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노후 삶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과 더불어 에너지 있는 삶,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재미있는 삶, 건강과 더불어 활기찬 삶, 넉넉하지 않아도 쓸 만큼의 돈이 있는 삶, 그 삶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노후가 가볍고 유쾌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노후 삶의 필요 요소를 생각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은퇴 롤모델을 한번 떠올려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게 이제 유명한 뭐 배우여도 되고요.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분이라도 되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사는 삶이 있다면 그분 삶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퇴 롤모델을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시작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노후 삶을 위해서 일, 관계, 건강, 돈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늦은 건 없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지금은 남아있는 삶 중에서 가장 지금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 노후 설계, 뭐 노후 준비 이런 걸 떠올리면 무조건 돈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돈이 충분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지? 네, 근데 상상해 보세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돈은 있는데 너무 할 일이 없어요. 무료해요. 그리고 돈은 있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요. 돈은 있는데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좋으신가요? 아니죠. 그래서 노후 준비, 돈 준비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퇴, 노후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종합적으로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 돈 준비가 다가 아니라는 걸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곡차곡의 힘이 필요한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는 나에 대한 탐색이 먼저 돼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뭔지, 하고 싶은 일은 뭔지, 잘하는 일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릴 수 있을 거고요. 관계도 어느 날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차곡차곡 이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돈. 제가 다음 시간에 돈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머니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거든요. 파이프라인 아시죠?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면 여러 군데서 돈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도 그 이전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건강한 삶을 위한 식습관, 운동습관 이런 것들도 차곡차곡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은퇴 준비는 오늘 아침에 당장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자곡자곡 시간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노후 준비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어느 날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노후 삶의 전 필요 요소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노후 삶의 전개 과정과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노후 이후의 삶이 한 3, 40년 펼쳐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부가 함께 노후 설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노후 삶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노후 삶은 크게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부부와 함께 아직은 건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기, 이걸 부부 활동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건강이 조금 말을 안 들어서 바깥 활동보다 집안 활동에 더 많이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수축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분이 사망 전에 간병기가 있을 수 있죠. 좀 힘들면서 지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활동하기 힘든 시간, 그 시간을 비활동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사망 후에 홀로 살아가는 홀로 생존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분의 사망 전 홀로 비활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부라면 이렇게 다섯 개 삶의 전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의 삶이 그냥 뭉뚱거려 노후 3, 40년이 아니라 각 시기별로 삶의 양상도 달라지고 그 삶을 살기 위한 비용도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활동기, 수축기, 비활동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활동기는 적극적 외부 활동
이 가능한 시기죠. 그렇죠? 그래서 필수적인 생활비뿐만 아니라 좀 외부 여행을 가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한 여유 생활비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자녀와 관련된 목돈이 나갈 수도 있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수축기는 바깥 활동보다는 소극적으로 집안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고요. 그때는 여유 생활비가 별로 들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의료비가 들 수 있을 거고요. 활동기에 비해서는 필요한 비용이 많이 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활동기는 사망전 간병기를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가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는 사실 굉장히 불확실성 투성이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전 간병기가 굉장히 짧은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길었을 때는 간병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노후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많은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노후에 이러한 삶의 전개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러한 삶에서 필요한 돈은 크게 생활자금과 의료자금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하면 생활자금과 의료자금이다. 그런데 생활자금을 인컴이라고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월급에 의해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노후에도 월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컴으로 생활자금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활자금뿐만 아니라 목돈도 좀 필요해요. 의료자금이 들던 아니면 아이들 자금이 들던 에셋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생활자금과 의료자금이 다 필요하지만 중심이 되는 자금은 생활자금이다라는 거고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생활자금을 우물자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우물은 파도 계속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물자산이라고 하고 에셋은 의료자금 같은 목돈은 곳간자산이라고 해요. 곳간에 양식을 채워놨는데 다 써버리면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노후의 자산은 우물자산 플러스 곳간자산이 다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자산은 우물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수준, 경제활동기 소비 수준보다 노후에 수준이 높아질 건가? 아니면 비슷할 건가? 아니면 그보다 낮아질 건가? 어떠세요? 자, 이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기 전에 이런 소비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예상 생활비를 물론 지금 경제활동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이런 걸 해보시겠지만 특히 노후 준비를 할 때 내가 지금 얼마를 생활하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게 빠지고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우리의 생활비는 크게 월 지출과 연 비정기적 지출로 나누어지거든요. 일단은 월 지출을 한번 볼게요. 자, 예산표인데요. 일단 지출은 크게 변하지 않는 고정성 지출과 좀 변할 수 있는 변동성 지출이 있어요. 자, 보장성 보험료, 주거관리비, 통신비 뭐 이런 것들은 고정성인데요. 자, 노후에 생각할 수 있는 그전에는 없다가 노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건강보험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반려동물을 노후에 적적해서 키우게 되면 반려동물 관련 비용도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의료나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제비 이런 것들도 고정성 지출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변동성 지출은 먹고 쓰고 사고 이러는 거 그런 것들 식비 뭐 기타 잡화비 이런 것들이 들 겁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지출 예산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연 비정기적 지출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정성과 변동성 지출이 있는데요. 고정성 지출은 세금 관련이에요. 자, 집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 세금이 있겠죠. 자동차를 끌고 있다면 자동차 세금과 보험료도 연간 1, 2회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후라고 발생 안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노후에도 소득이 없는데 이런 나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동성 지출도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치료 목돈이 든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비 같은 거 들던가 이런 것들이 월로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연 단위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 지출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살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드는지를 체크업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체크업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노후에 어떤 게 빠지고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지를 예산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노후에 아 월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구나. 처음에는 부부 활동기 시기 니까요. 부부 활동기 시기에 우리 부부가 이 정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월 300만 원이 들겠구나. 아니면 400만 원이 들겠구나.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노후 준비한다고 하면 되게 막연하게 어느 정도 자금이 소요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200만 원이라던데 300만 원이라 하던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내가 살고 싶은 삶 수준에 맞게끔 스스로 한번 내가 필요한 자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일단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노후 삶의 필요 요소도 봤고 그 다음에 노후 삶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도 살펴봤고 그리고 노후 삶의 전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이 무엇인지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노후 삶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행복한 노후 삶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위험 요소 첫 번째는 있어야 될 것들이 없을 때 위험합니다. 제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일, 관계, 건강, 돈. 이 네 가지 필요 요소가 없을 때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그걸 무전 장수, 돈이 없을 때, 유병 장수, 병 있으면서 오래 살 때. 오래 사는 건 축복인데요. 병이 있으면서 오래 사는 건 축복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일 없이 오래 사는 거. 그리고 외로우면서 오래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내 삶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말고도 노후의 위험 요소들은 있습니다. 자,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2017년에 발표한 노후 돈의 위험 은퇴 리스크 매트릭스라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노후 돈의 위험을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일단 창업 실패 리스크, 두 번째 성인 자녀 리스크, 세 번째 중대 질병 리스크, 네 번째 황혼 이혼 리스크, 다섯 번째 금융 사기 리스크.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고개가 끄덕끄덕 잊으시나요? 자, 요 위험들이 각각 어떤 걸 의미하고 그리고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자산과 그리고 소득을 소진시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업 실패 리스크입니다. 창업 실패는 딱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을 정년이 만 60이라고 하면 만 60까지 오랫동안 다니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 직장인들의 퇴직 연령을 살펴보면 거의 49세에서 53세 사이가 가장 많다고 해요. 아직 일할 나이가 충분히 남아있는데 일할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데 일찍 회사에서 그만두는 거죠. 그런데 아직 노후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도 훨씬 그 뒤에요. 자, 그렇다면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소득 공백 기간에 대한 준비, 자산이 많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창업입니다. 자, 그래서 창업은 뭐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창업 연령들이 쭉 있는데요. 실제로 가장 많은 창업을 하는 연령대가 50-60대인 걸로 밝혀집니다. 자, 이때 창업을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많은 자금을 들여서 창업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요. 보고서 같은 거에 보면 창업 준비 기간이 적어도 뭐 1개월, 3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자금도 그렇게 많은 자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출을 좀 받아서 소위 말해서 뭐 치킨집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창업에 따른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타진하지 않고 많이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창업이 잘 되나요?
대부분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50대, 60대 은퇴자 1044명 중 창업에 도전했으나 실패한 19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창업으로 인해서 자산 손실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제가 많은 돈을 들이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 정도의 자산 손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생활비는? 자, 생활비 벌려고 창업한 거잖아요. 근데 창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생활비 감소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모르고 창업하는 거는 안 하니만 못할 만큼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인 자녀 리스크. 자, 이거는 정말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요즘에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독립해야 될 때가 됐는데 독립하지 않고 있는 자녀가 너무 많은 거죠. 엄마 뱃속에 있는 거죠, 아직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들을 뭐라고 하기 탓하기도 힘든 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뭔가 취업을 안 되니까 뭐 생활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결혼을 하려니 또 집값도 너무 비싸고 사실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청년 세대이긴 합니다. 근데 그 청년 세대의 어려움이 사실 그대로 노후를 맞이할 우리 어른 세대, 부모 세대까지 전가되니 그게 좀 문제인 거죠. 자, 성인 자녀 리스크로 인해서 자사 손실도 많고요. 그리고 생활비 감소도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인 자녀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리스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인과 미리미리 기대 수준, 기대 관리, 얘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대질병 리스크. 중대지병 리스크는 리스크 분명한데요. 왜냐하면 갈수록 그 질병 위험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의료와 관련된 모든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지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료비에 뭐 5%만 내 본인 부담이고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대질병으로 인한 자산 손실이나 어떤 생활비 감소는 좀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그런 치료비가 아니라 간병비입니다. 자, 간병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간병비는 내 가족이 나의 간병을 도와줄 수 없을 때 민간 간병인을 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민간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뭐 적으면 8만원, 뭐 10만원, 12만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병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간병비가 상당히 많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은퇴 이후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강한 위험 중에 하나가 이 간병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중대질병 리스크도 굉장히 중요한데 간병 위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사기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건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아닙니다. 금융사기, 여기 이 물론 자료는 워낙 이 대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는 굉장히 여전히 아주 고도화로 진화돼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금융상품을 잘못 가입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익을 많이 준다고 해서 덜컥 어떤 상품에 가입한다거나 이런 모든 걸 포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내 돈을 덥석 맡기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금융사기 리스크도 상당히 많은 재산 소진과 생활비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니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자, 황혼 이혼 리스크. 네, 이거는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혹은 나한테 해당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생각보다 황혼 이혼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황혼 이혼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산을 나누고 소득도 나누고 다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황혼 이혼을 물론 이것도 굉장히 대상이 작아서 일반화시키긴 어렵지만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 생활비 감소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노후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높으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황혼 이혼으로 인한 재무의 손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 여기에 황혼 이혼, 금융사기, 창업 실패, 중대질병, 성인 자녀 발생 빈도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한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돈의 위험 다섯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밖에도 다른 것도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냐. 물가 계속 오르잖아요. 물가 상승에 의해서 내 돈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돈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5억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돈은 물가에 의해서 돈 가치는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노후에 재무적 준비를 할 때는 물가를 고려한 재무적 준비여야 한다. 그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으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 위험도 있어요. 뭐냐면 경제 상황이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의 금리가 끝까지 그 금리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투자 상황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노후에 내가 목돈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목돈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위험도 중요한 노후 돈의 위험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행복한 노후에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냐? 이런 재무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하자입니다.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가 필요해? 아니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출발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생생하게 그려보시는 작업들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돈은 절대 에셋 개념이라기보다는 인컴 위주의 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우물자산. 써도 돈이 계속 나와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에셋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인컴 위주의 노후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명 두 개를 늘려야 되는데요. 하나는 건강 수명을 늘리셔야 되고 하나는 돈의 수명을 늘리셔야 됩니다. 자, 돈의 수명은 뭔가요? 내가 살아있는데 돈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과 돈의 수명을 일치시키도록 내가 살아있는 한 돈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인컴이 계속 발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가볍게 유쾌하게 노후 준비 1탄으로 행복한 노후 삶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연금 관련 궁금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박원주였습니다.